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괜찮다. 아, 이런 게 좀 필요했어. 이렇게 배도 좀 타고. 아, 근데 중국어로 진짜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긴 하겠는데. 하늘성 올라가나? 루피 등장. 갸꿀. 이런 거 좋잖아. 마을에 왔어. 이거 라이센스 있는 거네. 그지? 이거 라이센스 있는 거 같지? 제프. 우와. 우와. 배도 움직일 수 있어. 개꿀이야, 진짜. 제프, 긴, 뭐 다 있네. 클리크. 요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건가? 오호. 라이센스는 있는데 반다이는 아니라, 추아파. 추아파, 추아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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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이거 해적무쌍 같은 느낌이긴 하네. 그러네. 해적무쌍이랑 굉장히 유사하네. 오. 야, 진짜 해적무쌍이랑 거의 비슷하다. 근데 원피스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. 컨셉이랑도 맞고, 애니의 컨셉이랑도 맞고. 아, 근데 공격 속도가 좀 느리네. 일반 루피라 그런가? 현재 한정 캐릭터로 미호크가 나왔고, 곧 아오키즈가 출시됩니다. 자, 이거 지금 현재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 원피스 파이팅 패스라는 게임이에요. 오호, 된 꿀이에요. 나미가 도와주네. 아, 이렇게 하고서 스모커랑 바꿀 수 있구나. 이게 태그가 되네요. 이게 또 해적무쌍과 차이점은 태그가 돼서 내가 이걸 하다가 지금 내 보조 캐릭터가 스모커인데 스모커랑 바꿀 수가 있네. 저거 티켓 모두 모아놔라. 야, 이거 모바일 게임인데 은근 퀄리티 은근 괜찮네. 와, 이거 모바일로 해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해도 재밌겠다. 한 스테이지를 들어갈 때 내가 못 깨는 데를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거지. 모바일 게임의 생명은 멀티예요, 멀티. 아오키지 예정이다. 지금 속도 붙었다. 아, 역시 이게 해적무쌍 같은 게임의 단점은 뭐냐면 조금 오래 보면 지루합니다. 이 게임은 천장 개념이 없어요. 90법 신캐 확정. 원바로에서 미호크 저거 모자 쓴 거 완전 쓰레빠인데. 오, 바꿨다. 자, 스모커를 바꿨어요. 와, 스모렉이 과연 파이팅 패스에서는 괜찮을런지. 아, 안 죽네. 아, 이런 것도 멀티로 같이 해야 재밌는데. 한 스테이지를 친구 두 명이나 네 명이서 같이 있으면 재밌는데. 야, 이게 모바일 게임 퀄리티라니. 퀄리티 진짜 좋다. 아, 이렇게 하면 클리어구나. 스모커가 깼다. 아, 루피로 할 땐 도우미가 남이고 스모커가 할 땐 도우미가 조로였구나. 뭐 같이도 가능해? 멀티에 친추도? 이거 괜찮다. 이거 나쁘지 않네요. 원작이랑 가까워서 좋다.
어? 원작이랑 가깝다. 제프 쓰러졌어. 출발. 미호크가 떴습니다. 미호크를 뽑으세요. 이 말이군. 자, 똑같이 발라티 스테이지에서 이번에는 진짜 클릭을 잡는 건가? 같은 스테이지인가? 아, 근데 한글 지원이 좀 되어 있어야 조금 디테일한 레벨업이 가능한데. 아마 이게 중국어라서 몰랐을 거야. 아, 이게 3분짜리 게임이구나. 여튼 뭐 여러분들 게임은 좀 요런 느낌이네요. 로그인 하시는 건 메일로. 뭐 이거 한번 조만간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. 리더미가 준 정보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클리크 나오네. 클리크랑 싸우나? 요거 그럼 다 봐야지. 요거 원피스 파이팅 패스 현재 중국 출시예요.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. 근데 딜이 많이 안 들어가네. 아, 클릭이 저기 위에 있구나. 클릭 잡으러 위로 어떻게 올라가냐? 이거 뭐 딜이 많이 안 들어가. 오. 어, 피가 없다. 아수라 조로도 나올 예정이니 기대 중. 아, 루피를 안 키워서 딜이 안 들어가는 거라고? 그럼 지금 한 스모커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? 이거 봐, 딜이 많이 안 들어가. 튀, 튀. 어, 나미가 더 센 것 같아. 나미가 더 센 듯해요. 야, 이거 영상 올려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번쩍 트이겠다. 자, 스모커 떴다. 1분 동안 스모커 캐리하나요? 스모커가 딜이 더 잘 들어가네. 이 게임은 멀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혼자 하기엔 좀 재미없을 거고. 황금 열매 같은 거 얻으시면 쓰지 마시고 모아두세요. 오케이. 클리어. 스모커 클리어. 자, 이 게임에 대한 일단은 이렇게 시청한 느낌으로 일단은 말을 하자면, 전반적으로 해적무쌍이랑 굉장히 비슷한데, 해적무쌍이 원래 게임이 늘어지면서 지루해지거든?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배 타고 이동하는 장점도 있고, 그리고 뭔가 모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고, 그리고 파티 구성하는 것도 좀 재밌고, 근데 여기 해적무쌍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는데, 그거를 멀티로 극복이 된다면 괜찮다. 자, 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지금 아직 한국 출시가 안 됐고, 현재 중국 서버 플레이한 거를 우리 리더미가 보여줬어요.